누구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잘 찌고, 또 누구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쉽게 체질이 달라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체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주로 한의학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그렇다면 의학적으로는 이 체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타고난 유전적 특성과 함께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생화학적인 차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즉, 유전적이든 후천적이든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생화학적 차별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셨다면 그냥 쉽게 저도 체질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체질은 바꿀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바뀔 수 있고요. 오늘은 제가 살이 잘 찌는 체질을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꾸는 의학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유전자를 우리 노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 몸에 비만 유전자가 있어도 그 유전자가 발현되지 못하게 바꾸는 것이죠. 또는 날씬 유전자가 있다면 그 유전자가 잘 발현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고난 유전자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유전자의 활동을 줄이거나 반대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연구한 학문이 바로 에피제네틱스, 즉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데요. 후생 유전학에서 가장 큰 사례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왕벌과 일벌의 차이입니다. 여왕벌은 수명이 1년에서 3년이나 됩니다. 반면 일벌은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고작 7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벌은 알을 낳지 못하지만 여왕벌은 알 200만 개를 낳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일벌과 여왕벌의 타고난 유전자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똑같은 유전자를 타고 태어났는데 수명 차이가 40배나 되고요. 생식 능력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태어난 다음에 무엇을 먹었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꿀벌은 생후 3일 때부터 부모벌에게서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데요. 꽃가루와 꿀을 공급받는 벌들은 그냥 일벌로 자라나게 되고요. 로얄 젤리를 공급받게 되는 벌들은 여왕벌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완전히 다른 벌이 되는 건데요. 여왕벌은 생식 능력을 담당하는 유전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요. 반면 일벌은 유전자가 발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도 음식과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음식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타고 태어난 비만 유전자의 발현을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생 유전자를 연구하는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의 리뷰 논문을 보면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영양 정보가 대사 물질을 통해서 후성 유전체에 부화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 우리 몸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음식과 영양뿐 아니라 뭐 흡연, 음주, 화학 물질, 전자파, 스트레스, 운동과 같은 것들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도 모르게 이런 환경 요인이 나의 DNA의 유전 정보를 켜고 끄는 것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나의 비만 유전자의 발현을 줄이고 좀더 날씬한 체질로 변화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어트 할때 식사량을 줄이지 말고 식사의 종류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음식이 바뀌지 않고 그냥 양만 줄이는 것은 후생유전학적으로 좋은 변화를 일으키지 어렵습니다. 물론 음식량을 줄이면 당연히 체중 감량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체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인 식사를 할때 바로 요요현상이 올수 있고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음식과 영양소를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요. 먼저 피해야 할 음식은 설탕, 뭐 액상과당,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이러한 음식은 포만감이 적고 또 쉽게 다시 배고프게 만드는 음식들이죠. 그래서 피해야 하고요. 반대로 추천하는 음식은 단백질이 풍부한 살코기입니다. 미국 예일대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정상 체중 30명과 비만인 사람 30명을 대상으로 음식을 투여하면서 뇌의 변화를 확인한 연구인데요. 정상 체중인 사람은 뭐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을 골고루 투여해도 뇌에서 보상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방출이 잘 되었습니다. 반면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도파민 방출이 매우 느려서 폭식과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비만인 사람들에게 살코기를 섭취하는 것이
도파민 방출에 도움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지방을 더 섭취하고 싶은 신경세포 활동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포만감을 느끼고 싶다면 단백질이 풍부한 살코기를 드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변화시키는 두 번째는 바로 장의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내 세균들 중에 날씬균, 뚱보균이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장의 환경의 변화는 후생유전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장 속에 수십조에서 수백조의 세균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 세균들은 각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생물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몸속에서 함께 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는 그 세균 자체에만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도 세균들의 유전 정보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집합체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서 우리의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아직도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만을 없애기 위해서도 장에 좋은 미생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답이 나왔습니다. 장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산균 그리고 식이섬유입니다.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들 하지만 당분이 없는 것으로 잘 챙기시고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 잘 챙기시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후생유전학에서 운동은 우리의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킨다고 밝혀져 있는데요. 운동 그 자체로 DNA가 인체 어떤 조직에서 그 발현이 켜지거나 꺼지는 것을 조절하는 유전자 부위를 자극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이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꾸는데 정말로 중요하고요. 또 스트레스 관리도 너무 중요한데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지방 대사를 지연시키고 지방을 축적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는 꼭 필요한데요.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자기 스스로를 깨달았게 만드는 메타인지를 훈련시켜서 감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명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말로 누구나 쉽게 하는 명상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제가 최종 화면 링크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도 꼭 봐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후생유전학을 바탕으로 우리의 살이 덜 찌기 위해 체질 변화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체질이라는 말이 한의학적인 언어이긴 하지만 제가 의학적인 체질의 정의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냥 쉽게 체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건강한 체질 만드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